자지한 내비형님이고요. 프로스펙스. 요거 빼면 나이키. 요거 빼면은 나이키. 프로스펙스. 이름도 멋있어. 이게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만든 회사인데, 그치? 이게 왜 좋으냐? 우리가 뭐, 아식스 매장 가고 미존의 매장 가서 뭐, 불매운동 8월 15일 날, 3일절 날 발작하지 말고, 그렇게 발작하는 새끼들이 있고, 아이폰하고 또, 저거 쓰지 또, 어? 어? 나이키 쓰지. 어? 뭐, 아이다스 신고, 응? 어? 미주노 매장 가고 아이스 매장에서 씨발 지랄병 하면 야 임마 그 자영업자가 망하는 거지 일본이 망하는 거냐? 자, 요게 내가 신어보니까 이게 무슨 모 메이커를 약간 좀 카피한 느낌이 들어. 그런데 내 생각인데 비슷한 디자인은 많잖아? 이게 정가가 얼마냐? 너 카피했다는 건 아니야. 그렇게 보인다 이거지. 99,000원. 근데 약 반값에 나왔다. 장점이 뭐냐? 끈이 짧다는 거. 너무 좋다. 끈이 짧아서. 산 모양 있지? 어. 산탈 때. 어? 응? 어플 다운 받아갖고 남의 집 가정주부하고 산탈 때. 좋지, 그치? 아, 좋다. 네? 내 발이 또 제일 이쁜 사이즈 아니야? 265. 어? 신문칠. 짠. 아, 가게에서 밖으로 내는 신발 있길래 바로 그냥 접어버리고 그냥 이거 샀다. 예. 디자인 좀 멋있지 않냐? 어? 여기에 검정 무광. 무광 고무야, 세무야, 고무야, 고무네. 여기 끈이 또 이렇게, 응? 응? 상타는 딱 그런 건데 신고 보니까 그림에서는 좀 이뻤는데 이게 흰색인 줄 알았더니 흰색이 아니네. 그림에서는 좀 이뻐 보였는데 좀 터프하다 사이즈는, 아니 저 디자인은 그냥 뭐랄까 그냥 어글리 슈즈 살려다 산 건데 약간 어글리 느낌이 나네. 좋지. 뭘 카피한 느낌이 들어. 뒷굽이 항상 좀, 아, 이게 약해. 프로스펙스는 뒷굽이. 차이나 조립이고. 깔창이 아예 붙어 나온다. 떨어지질 않아. 붙어 나와, 아예. 그게 좀, 씨, 그렇다. 거시기하다. 회색, 블랙. 좋은데? 여름에 신긴 좀 거시기하고, 응? 봄, 가을로 딱인데, 이거 샀는데, 아니 별로 남한테 추천하기 좀 그렇다. 신어보니까, 어글리 슈즈다, 어글리 슈즈. 단단한 어글리 슈즈야. 그러니까 필라 사기 싫으면 이거 사. 어글리 슈즈 느낌 나는데. 아마 시간이 흐르면 이게 갈라지지 않을까 싶다. 여기다가도 좀, 어? 저기, 저거 좀 왁스 좀 발라주고. 전에 샀던 게 이거지. 이거 전에 샀던 게 이건데 이게 더 매력 있다. 어? 여기 뭐 가죽 세모 들어가 있고 여기 또 이렇게 어? 봐가지고 이게 자꾸 풀려. 이게 자꾸 풀린데 그거 좀 저도 마음에 안 드는데. 발꾸냄새가 안 나네. 이거 좀 이쁘지? 여기다가 이거 뭐 소개했는데, 응? 여기 통굽인데 벌써 닳았어 이게. 빨리빨리 닳는다 이게. 무노크 하는 것도 아닌데 막 빨리빨리 닳네. 피스는 바로바로 뽑아서 빼준다. 지금 저 신어보니까 얘보다 산뜻하긴 한데 그냥 뭐 점수를 매긴다 그러면은 이거. 이게 7점이면, 어? 이게 7점이면, 다양한 컬러가 들어와서 이뻐 보일 줄 알았는데, 그다지, 뭐 이렇게.
이제 윤곽으로 파인 프로스펙스 글자가 존엔 마음에 든다. 존엔 마음에 들어. 깔창 붙여있고 메이드 인 차이나가 좀작 같은데 싸니까 좋다. 야, 등산화 좀 좀더 싼 거이고 이거 뭐 이건 진짜 무슨 뭐 노스페이스 신을래 니들? 응? 와 이거 신을 거야? 딱이야 이게 싸잖아. 99,000원에 반값이야. 약 반값. 약 반값. 쳐 사는 거지 무조건. 좋잖아. 위험하고 겁나 멋있는 거 있었는데 거기서 흔들렸는데 이거 샀다. 키높이 정도 수준 되고, 푹신한 감은 없다. 딱딱하다. 산탈때 죽이겠는데. 튼튼하다, 그냥. 금방 싹증 날것 같다. 신던 거는 아는 동생 줄랜다. 내 병님 무좀 없으니까. 정가가 99,000원이에요. 5만원대에서 아마 살수 있을 겁니다. 검색하면은. 예. 좋은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프로스펙스 바지 검색하면 이 신발도 같이 따라오더라고. 같이 이렇게 검색하면 같이 이게 같이 연관으로 같이 나와. 이렇게. 신발 같이 바지랑 나오는데. 글쎄. 샀어요. 싸니까. 그래서 신발은 여러분 절대로 매장에서 본 다음에 인터넷에서 사. 예.